서울대교구 원로 사목자인 정이채 바오로 몬시뉴리 향년 98세로 선종했습니다. 빈소는 주교좌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됐으며 장례미사는 30일 오전 10시에 봉헌됩니다.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10년을 맞았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행보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세계 교회에서 있었던 굵직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은 올겨울 한파 속에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종교계가 힘을 합쳐 이들에 대한 응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등포 토마스의 집에 다녀왔습니다.